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번제로, 온전한 예배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우리 가족과 또 이웃과 열방에 이 죄인됨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 그들 또한 예수께로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부모로서 자녀 교육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 할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자녀이면서 부모이죠.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가 이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신앙이 좋을 거라 여겨지지만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좋은 부모, 신앙 좋은 부모 밑에 온전한 자녀가 자란 경우가 참 드물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왔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함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났죠. 오늘 사무엘의 그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그두 아들들 있지만 사무엘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죠. 이첫 사람 아담과 하와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만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므로써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브라함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의 그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을 할수 있겠죠. 이스마엘은 결국 두 번째 그 이삭과 결국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는 자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또한 싸우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말았죠. 또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서로 친구처럼 지내던 그런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 역할이 미비하게 끝이 나고 말았죠. 우리가 아는 또 다윗 왕, 그렇게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아들들은 서로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서로 또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며 또 마지막에는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위대한 인물들의 자녀들이 그 위대한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위대한 인물들의 그 부모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그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아이 때 이미 버림을 받았던 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양육을 받았죠. 비록 어머니가 요게벳이 직접 와서 또이 젖을 먹이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자란 것은 바로 왕궁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달의 신을 초성달 신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데라이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정말 위대한 이 사사가 아닐 수 없죠.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그런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릴 적, 3살 때에 이미 성전에 보내졌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사로 사무엘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 위대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진 왕이지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그 다윗 왕 여덟 번째 그 막내 다윗을 아들 취급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그 마지막 다윗은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죠. 나머지 아이들만, 아들들만 사무엘 앞에 세웠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신앙으로도 이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신앙인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또한 온전하게 그 뒤를 잇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도 대부분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자들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갔던 자. 모세 또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자죠. 모든 위대한 사람들, 사무엘 또한 역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어린 나이에 만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응답하여 나온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며 이 모세이며 사무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하나님의 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